거중요대, 여긴 조금 빠르게 나가게 하겠습니다. 거중요대 수상양 부쟁하며, 수상호 부호하며, 신쟁론 승부하며, 신치도 하나하며, 신호착타하며, 신자와 월차하며. 대중의 요사에 거하되, 요자는 집요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집, 그러니까 요사체에, 대중의 요사체에 거하되, 모름지기, 반드시 그런 얘기죠. 서로 사양해서 다투지 말며, 서로 좋은 데 있으려고 한다든가. 서로 사양해서 다투지 말며. 수호상 부호하며. 모름지기. 서로호 서로상. 서로 붙들어 보호하며. 게으르려고 해도, 야, 가자. 예불하자. 뭐 하자. 이렇게 강의 들으러도 혼자 오면 안 돼. 붙들어 와야지. 서로 붙들어 보호하며, 신쟁론 승부하며, 여기 이제 삼가할 일을 몇개 써놨어요. 쟁론으로 이기고 짐을 삼가하며, 다투어서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게 뭐, 이러는 승부. 이기고 짐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기고 짐을 쟁론 논쟁하지 말라. 신치도 하나하며, 머리를 모아서 치자 한가로이 이야기함을 삼가하며. 지금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우리 행자를 비롯해서 외워야 할게 많은데, 누구 오면 뭐 얘기하고 뭐 하고 할 사이가 없어요. 사실은 행자는 발에 발바닥에 불이 나야지 돼. 예?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데는. 근데 막 흐느적거리고 다닌다거나, 누구 오면은 뭐가 어떻고 얘기하기가 바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언제 공부를 해? 그러니까 머리를 모아서 한가히 이야기하기를 삼가하며, 그 시간에 이걸 외워야지 돼. 신오착타해하며, 다른 이의 신 그릇신기를 삼가하며. 그래도 우리 절에는 뭐 회장님을 위시해서 신발 바로놓기 같은 거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좋은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회장님이 신정리 같은 거는 잘하는데, 그래도 남의 신 신고 가는 경우들이 혹 있다고. 지난번 여기 성림원 봉불식 때그 좋은 신발 잊어먹었다고 야단이 났었어.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면 다른 이의 신 그릇신기가. 더군다나 스님네들은 하얀 고무신이 똑같잖아. 다 표를 해놓는다고. 자기만 할수 있는 표를. 다른 이의 신 그릇신기를 삼가하며. 삼가하는 게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네요. 앉고 눕에 차례 건너기를 삼가하라. 그렇죠? 절집에는 이렇게 옛날 그 방, 그 보고 뭐라 그래, 장판. 한 장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자리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앉고 누우며 차례 건너지 말며. 대중방에 보통 뭐 100사람, 50사람 함께 같이 자니까, 이렇게 머리 여기서부터 머리를 맞대. 큰 방, 부처님 모셔진 큰 방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제일 하판이, 이걸 하판이라고 그래. 이제 행자가 이제 머리를 놓고 탁자 밑에서 이제 눕지.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 중좌라 그래. 중좌 가운데 자리, 이제 상판 자리가 저기 어간 상판 자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정하거든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앉고 누움에 차례 건너기를 삼가하며, 대개 건담에 객을 대하여 말을 하며, 손님이 와서 말을 하며, 부득양어 가추하고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날리지 말며가 가능한 한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지 된다. 다만 누가 왔을 때 원문에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보광함은 이렇게 법당도 잘 짓고 뭣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자랑을 해야지. 아, 뭐가 어떻고 잘못된 걸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고방에 나아가서, 창고에 나아가서 견문잡사 자생의욕이여다.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어다. 저건 누가 사왔나, 저건 왜 갖다 놨나, 뭐가 어떻나, 음식이 어떠나. 절집에 온 까닭은 두 가지가 있어. 다
출가 한 사람이나 제가 한 사람이나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참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그 애고방에 나가서 쓸데없는 일을 보고 듣고 논하지 말지어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죠.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실어금 고을에 논일고 고을에 사냥하여 이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사냥하지 말라. 어젠가도 여기 보니까 부인은 뭐 이렇게 수술해서 병원에 있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뭐 특별히 그렇게 사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속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놀거나 사냥하지 말라. 그래서 여속교통하여 영타증질이어다. 속인과 더불어 사귀어 통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미워하거나 질투케 하여 스스로 도정을 잃지 말지어다. 우리가 중노릇 할 때도 사찰에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35년 이렇게 됐는데 출가한 지가 70년도 초 이렇게 해서는 사원에도 배가 고팠는데 이 모구자 스님이 이 글을 쓰실 때쯤이면 고려 말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결사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집에 장을 찍어 먹을 게 없을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속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놀거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은 수행자들끼리 이렇게 의욕을 내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도의 정을 잃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도 출가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는 뭐 세속에 있을 때 배고픈 정도로 살아가지는 않았는데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미숫가루를 해오라 그랬더니 제가 막내딸인데 어머니 한갑에 제가 중이 됐어요. 그럼 미숫가루를 한 마를 강원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일주문에 만났는데 미숫가루만 받고 가라고. 그때는 너무나도 FM 말하자면 절집에 시키는 거니까 속인과 더불어 얘기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가 왔어도 같이 얘기하고 그럴 저거가 안 됐어. 가시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는 정작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어요. 글 외우고 지금 한자 해야 배워야지 되고 뭐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 근데 공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인과 더불어 저는 뭐 오래 앉아가지고 속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그 속인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얘기가 끝이었거든. 여기서 속인과 더불어 사귀어 통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미워하거나 질투케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도정을 스스로 잃지 말지어다. 당류 요사 출행이어든 고 주지인과 급 관중자 하며 영지 거처 하며 약입 속가하든 절수 견지 정념허대. 뭐 글이 길어서 조금 끊어서 하겠습니다. 만일 요긴한 일이 있어서 출행하거든 즉 사찰 밖을 나가게 되거든 주지인과 주지 스님이나 및 관중자 절집에는 이제 선빵이나 강원에는 입승이라고 해서 대중을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찰중 대중의 나가고 들어옴을 살피고 대중의 일들을 살피는 찰중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대중 다 관리자입니다. 뭐 강원회나 이런 데는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문 밖을 나갔다 그러면 그대로 아주 굉장히 엄중한 벌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산문 밖을 쫓겨나거나 강원에 쫓겨나거나 정악을 맞거나 이러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만일 요긴한 일이 있어 출행하거든 반드시 주지인과 관중자에게 대중을 관리하는 자에게 고하여 거처를 알게 하며 만약에 속가에 가거든 출가한 자로서 스님으로서 속행자로서 속가에 들어가거든 간절히 모름지기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되 정념을 굳게 가지되 삼가 여기 이제 삼가할신 앞에서도 나왔죠.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삿된 마음으로 흘러서 방탕하게 하지 말미온. 또한 하물며 옷깃을 해치고 희롱에 웃어서 어지러이 잡된 일을 설하며 때 아닌 술과 밥으로 망령되이 걸림이 없는 행을 지어서 깊이 부처님 계를 어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아주 마음이 산란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우리 같이 중노릇을 몇십 년을 했어도 저기서 유행가가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인하고 가가지고 아직 더군다나 수행이 깊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법문을 할수 있거나 뭔가를 제도하지 못할 때에는 속인과 더불어 사귀게 되면은 그 속인의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인과 더불어서 절대 사귀지 말라라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혹시 요긴한 일이 있어 문 밖을 나가거든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마음을 삿되게 흐르지 말게 하면 하물며 이렇게 뭐 옷깃을 아무 데나 해치고 희롱에 웃고 어지러이 설하면서 때 아닌 술과 밥으로 걸림이 없는 행을 지어서 부처님 계를 어기겠느냐? 이것은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강조 문구입니다. 또한 현선인의 혐의지간이면 현 어질고 착한 사람의 혐의지간에 처하면 아유 저 사람이 나가서 저걸 잘 해낼까 못할까 또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게 되면은 어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겠느냐 하리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이제 꼭 주지인과 관중자에게 자기 가는 일과 거처를 알려야 되고, 아주 가게 되면 조심스럽게 자기 볼일을 요긴하게 보고 마음을 삿되게 흐르지 않게 해야지 어른 스님들과 어진이들의 가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갖게 하면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사당에 머물되 신삼위 동행하며 삼위와 동행하기를 상가하며 사람의 일로 왕안하기를 상가하며 다른 이의 좋고 나쁜 것 보기를 상가하며 문자 탐구하기를 상가하며 수면을 과도하게 하기를 상가하며 산란한 반연을 삼가할지어다. 앞에 삼가할 게한네개 나왔었죠? 근데 여기 지금 삼가할 것이 여섯 개나 나열해 놨습니다. 즉 공부하는 처소 사당 뭐 이렇게 조사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절집에 사당이 있는데 이런 강당 응채 뭐 선열당 이렇게 해가지고 당이라고 합니다. 스님네 공부하는 처소를 그래서 사당에 머무르되 행자가 삼위와 동행해서도 안 되고 비구 비구니가 삼위와 어울려서 놀아도 안 되고 이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행자가 삼위와 동행하기를 상가하며 또는 사람의 일 인사 즉 경조사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인사치레로 부득불 뭐 누가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뭐 염불을 해주러 가긴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 조카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여러 명 있는데 결혼식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 보고 제가 출가했는데
어쩌다 그 조카들이 오면 걔네들이 벌써 저보다 큰 아이를 낳아가지고 와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안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그 우리 신도들 집집마다 결혼식에 다 찾아다니려면 이게 도저히 다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은 삿된 반연을 끊어라. 그래서 달마 스님도 강조하기를 외식 제연 내심 무척 심려 장벽 가입도다 그랬어요. 밖으로 모든 삿된 반연을 끊어라. 즉 반연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러한 경조사서부터 많은 잡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외식제한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뭣도 애지되고 뭣도 애지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는 갈구하는 마음 있죠? 그래서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아 애지된다. 저런 비 예? 벽과 같아 애지된다. 그래야만이 가히 도에 든다 할수 있다.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야지 된다. 그래. 부동의 마음. 또 문자 탐구하기를 삼가하며 문자라는 것은 그 수행하는 데에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야.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줄은 잘 알되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용할 줄을 알면 그 근본 뜻에 나아가야지 문자나 글에 갈고 닦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달을 가리키자면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손가락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손가락을 뛰어넘어서 달을 봐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탐구하고 있게 되면은 그 근본 뜻을 잃어버려. 법문할 때도 그래서 그 낙처, 그 가리키는 근본 뜻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근본 뜻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문자나 그래. 그러니까 천수경을 암만 외우고 있어도 근본 뜻을 모르면 안 돼. 신수면 과도하며 신살난 반연이었다. 수면을 과도하기를 삼가하며 잠자는 것을 지나치게 하기를 삼가하라. 예, 원래 이제 요 뒤에도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를 닦는데 가장 큰 장애는 수마 잠자는 것이 가장 큰 장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삼가하고 삼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경에 불호수면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6시간 잠을 자도록 뭐 9시부터 3시 이렇게 정하고 있긴 하는데 또 앉아서 졸기는 얼마나 졸아요. 참선하는 분들은 참선하느라고 졸고 또, 뭐, 경 읽는 사람들은 경 읽다 말고 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행자 같은 사람은 뭐 절하다가도 졸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수면이 도를 닦는데 가장 장애가 많다고 했어요. 잠자는 걸 줄여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과도하기를 삼가하며, 앞에서 얘기했죠? 산란한 반연을 삼가할 지어다.